지만하 목사 청병결이 유효가 8표였고 청병결이 무효가 7표였습니다. 그래서 8대7로 지만하 목사님의 청병결이가 유효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명성교회 건에 대해서 교계 안팎에서 정치적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원들이 이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십사숙고하여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재판국원들께서 가장 공정하게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양심과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8대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도록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의한 잣대 안에서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정을 봐서 가장 공정성 있게 처리됐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승복할 수 있기를 국장의 입장에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정치적 압력이 있다는 것보다도 국원들 전체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재판에 임했다 그런 말씀이지 정치적 압력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를 세습한 게 맞는데 그러면 재판국에서는 그 교회 세습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저한테 이번 종결이 됐기 때문에 묻지 마세요. 저는 한 표만 행사했고 사회만 봤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셨으면 앞으로 다른 교회도 세습을 해도 괜찮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 권한 바뀝니다. 저는 이 건만 대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 너머 이건은 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원들 전체 각자의 법리적인 양심과 법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